통도 왔어, 더. 지금 이때쯤 하면 좋죠? 이거 무슨 나물이지? 그거 박나물. 이것도 그거 하면 안 돼요? 삼삼, 어, 같이 하는 거라고. 그것도. 아니, 이것도 저거 하면 되잖아. 맞지? 어. 이건 먹이 작다. 응, 작아야 맛있지. 어, 부심은아, 이거. 아우, 심지 마. 얘 너무 많아. 심은아, 그래도. 뽑아도 작구나, 얘. 요런 거 왜 안 뜯어? 억세라고. 억세서? 연한 것만 해야 돼. 이거 씨, 이거 뿔나요, 이거? 지들 다 떨어지. 됐어. 됐어? 이 두릅도 그 장아찌 해도 되죠? 어, 장아찌 해놨어. 삼중파. 이게 꽃입니다. 뿌리파는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데, 이거, 어휴, 벌이 있어갖고, 이거는. 벌이 있어서 못 건듭니다. 뿌리 봐, 이런 거. 이게 안 찌르지. 이 쌉쌀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 못 먹겠다. 쉽진 않은데. 껍질 뺏겨주라고. 어, 이거 껍질 안 뺏기면은. 어. 질기지. 아, 이거 귀찮네. 이봐. 이게 어. 나오지. 응. 이런 거 뺏기라고, 이런 거. 아. 안 질기게 하려고, 질기면은. 응. 맛이 없으니까. 씹히면 안 되잖아, 이런 거. 안 질기던데? 응. 아니 보더라 보니까 이렇게 씻어갖고 어. 물에 살짝 데쳐봐 이제 이거를. 아, 치나물도 물에 데쳐야 돼? 응, 다 데쳐야 돼. 이거 치나물하고 똑같아. 그거 잠시 씻고 있어봐요.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올게. 위에 요거 있죠, 요거. 이렇게 뜯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볶음밥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굳이 파 안 다져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통째로 토종파 맞습니다. 이것도 토종파예요. 새싹맛? 새싹 파맛. 파의 새싹 맛입니다. 새싹 알죠? 베이비 채소. 데쳐요? 응. 몇 분? 아, 요 물 끓으면 단짝 해갖고 살짝 삶으면 돼요, 그냥. 살짝? 응. 3분 안 걸린 것 같은데? 한 1분? 2분? 왜냐면 양이 작으니까. 어. 작고 많으면 어. 많으면 시간 걸리고. 그렇지. 그래, 이렇게 보면 그래도 봐라. 이거 너무 푹 삶아도 안 되고 너무 덜 삶아도 안 되고. 아, 푹 삶아도 안 되고 덜 삶아도 안 되고. 이렇게 살살 해야 되지. 푹 삶아도 안 되고 덜 삶아도 어. 되는 거는 아무도 몰라. 자기 직감이야. 어? 이거 봐라. 어. 이거 씹으면 아삭아삭 하다 보니까 먹어보니까 안 삶은 줄 알았어. 삶은. 맛있죠, 이게, 명이나물보다. 쉬운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, 이거,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삶았기 때문에, 어. 이거 꼭 작아. 됐어. 이렇게 이제, 이렇게 갖고, 들어보고. 꼭 작어. 응, 꼭 작아. 물기가 없어야 되거든. 그리고 그 저번에 뭐 넣었지? 설탕. 식초. 식초. 진간장 해야 되죠. 응. 매실액 끼서. 응. 아니, 먹어봐라. 감, 봐라. 안 씹나? 쌉싸름해. 응, 쌉싸름하지. 응. 간은? 좀 짭짤하지? 좀 싱거운데? 아, 안 돼. 싱겁진 않아. 고기 싸서 먹으면 어. 되죠. 이제 금세 먹을 거는 어. 소주도 안 넣고 어. 치나물도 데치는 거잖아. 응. 이렇게 해놓고 바로 먹으면 쓰우니까 한 하루 이틀 놔뒀다가 어. 한 달 안에 다 먹으면 되죠. 한 달 안에 다 먹죠, 이런 거요. 오래 저장할 거는 어. 그게 안 버리기 위해서 어. 그 소주도 넣고 뭐 양념 다시마 같은 거 끓여갖고 어. 있고 이것저것 뭐 이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. 우리는 금세금세요. 산에 있는 거 뜯어갖고 이래 해먹기 때문에 어. 한 서너 너덟까지 양념만 넣어갖고. 아, 그래, 너무 막 복잡하게 어. 하면 그 재료의 맛은 없고 국물 맛밖에 안 남으니까. 그렇지. 이거 뭐야, 이 향 같은 게 없어지잖아. 어. 아,
힘들어. 3,000원, 4,000원 하던 것 같던데?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. 오이만. 와, 따 지치 어디서 이 큰 걸 뜯었는가? 산밭 있는데 그거 심어 놓지 뭐. 수염이랑 올라가서.